지금 1층 구경하셨으면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계단 직접 올라오시죠. 이렇게 안전감이 있어 보여요, 계단이.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뛰어들게 좀 이렇게 좀 괜찮고요. 좀 옆에 벽면이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게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난간 같은 경우도 좀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도 애를 키워보지만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층이에요. 2층인데 이게 지금 넓은 단독 맞춤 설계형 지금 타운하우스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일단 요 창문 넘어가면 개방감이 좀 뛰어난 면도 있고요. 여기 또 방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욕실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지금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복도를 지금 쭉 들어오면 여기 지금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여기 보시면 예,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넓 여기다가 뭐 아이들 좀 놀아도 되고요. 여기서 뭐 또 여기다가 또 저 물건 같은 거 뭐 재밌게 좀 놀 수 있는 또 장소인 것 같네요. 테라스가 아, 그 새소리 좀 좋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방이 하나 있어요. 자녀방 같은데요. 여기 지금 여기 자녀방인데 좀 아담하죠? 제가 그리고 아까 1층에 방이 하나 있었고 2층에 지금 방이 두 개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욕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3층 올라가 볼까요? 네.